야라이 케이제끼야. 적당히 해. 자, 물타기 하지 마시고 요. 여러분들 예, 즐겁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약발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밥 먹어야 돼 벌써? 나 아까 먹었잖아. 나락 앵간이의 감없는 비유봇들아. 4시간 지났어? 벌써? 이따 방종할 때쯤 먹을게. 어. 아니 4시간마다 한 끼씩 먹어야 돼. 거시 쪽으로 보세요. 아니 제 말은 네. 조종하기 위해서 데리고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얘는 강태야. 잠시만. 왜 강태야? 왜? 싫어. 인천 나올 때 코트. 아 씨발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이란다. 후보가 아. 이제 나오니까 그런 걸로 봤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방장님. 방장님 없어요. 방장님 잠깐 나가셨어. 아 그럼 누가 강의하시나요? 강의 끝났어요. 교수님이 예?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 말 없는데요? 아 앞 어디 가셨나? 연결 중 뜨냐? 아 방장이 어디 갔어 개새끼가. 헐 그러니 인천 나올래. 아 닥쳐. 이성균한테 기부해달라. 뭐 이성균 영화배우 아니야? 안녕하세요 장미님. 네네. 어, 본인 이성균이세요? 예? 아니요. 아,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저 코트님 예, 반갑습니다. 닥치세요. 장민님. 어, 코트님 들어오셨네요. 예. 뭔 방제 본인이 만드신 방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성균한테 기부 좀 해줘가 뭔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나 가짜는 개인기. 남자들 중에서 개인기 시켜보면 성대모사 하는 새끼들 중에서 이제 절반 윤문식이나 이선균 이 두 가지 그냥 알량한 그 개인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지 기프티콘 같은 거 하나 받아 처먹어 보려고 바락짓거리 하는 방 아닌가요? 아닌가요? 코트 성대모사 아니면 진짜 코트야? 아 진짜 코트 맞아요. 맞는데. 아니, 지금 방송 중이세요? 봉글레 하네 뭐 이런 거 하는 거 가지고 아니 그런 걸로... 지금 방송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대답이나 해요 장미 씹새끼야 코트가 장미님 없더라. 제가 코트가 아닌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논점 돌리세요? 뭐 방송 중에 다 들어가야지. 아 저 거지 새끼야 재미도 없고 거지 같은 새끼 씨발 너는 크림빵 하나도 아까워 개새끼야. 코트님 저는 어때요? 뭐 할 줄 아는데요? 저는 어때요? 말파이트 성대모사 할 줄 아세요?
그럼요. 보여드릴까요? 예, 해보세요. 아이 씨발 코트 광고 존나 걸어놔. 아가리 좀 닫아봐. 할라 하잖아 이 씨발 새끼가. 해보세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아이 거지 새끼네. 아 새끼. 왜요? 네? 아니 님 정도 개인기는 저, 광장은 크림빵이고요. 님은 쫄병스낵 하나예요. 누가 더 위죠? 아 그냥 거지 같아요. 이런 걸로 누가 돈을 줍니까? 아, 저는 돈 주려고 왔어요. 이 사람 병신. 아 아니 장미님. 장미님. 야 거지 새끼야 부르잖아. 돈이 벌고 싶으면 일을 해 나가서 개새끼야. 가짜는 개인기로. 펭수님. 네 안녕하세요. 펭수다 우와. 오 펭수 오. 펭수님이세요? 예예 아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펭수님. 네. 제가 만나 뵙게 되면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요즘 아, 어떤 거? 요즘 펭수님이 약간 아 왜 강태 씨발 아. 왜 질투해서 왜 강태 미친 새끼야. 아 저 찐다 새끼야 재미도 없고 씹 찐다 새끼네 이 새끼. 아니 방에서 재미지를 재밌게 하려 그랬는데 방장아. 방장아 이 새끼 안 들리지 않아요? 아 개 패고 싶네. 아 썸네일 딱 펭수 걸어놓고 이제 낚시하면 딱인데 이거 조회수 5만 달이면 되는데 아 존나 아깝다 얘들아. 어쩔 수 없다 얘들아 넘어가자. 아 펭수한테 하고 싶은 말? 지금 약간 펭수님이 주가가 떨어지셨는데 혹시 그 펭수님 최단기 퇴물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그러면 딱 바로 티키타카가 된단 말이야 얘들아. 와 존나 아깝네. 네 안녕하세요. 인철 나올래. 예 반갑습니다. 노래 불러봐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한테 뭐 질문하신 방금 호우코로나님인가요? 질문은 아니고 노래 불러보라고 시켰어요. 아 예 알겠. 저는 노래방 TC가 아니에요. 예 도우미가 아니니까 풍선이라도 좀 찔러주면서 노래 부르라고 부를게요. 풍선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네요. 예 방장님. 네네네. 예, 그 방제 보고 들어왔어요. 네네네. 방장님이 가식이 있는 인간인지 가식 없는 여자인지 좀 구분하고 싶어서. 네네네네. 예, 어디 사는 몇 킬로예요? 저 충청북도 산 57킬로거든요. 어디요? 충청북도요. 아, 충북 사세요? 네네네. 충북 50몇 킬로요? 57kg요. 57kg면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8이요. 와 예반데. 방장형. 네네. 왜 키는 늘어나고 왜 몸무게가 커져? 아 요즘 아 조용히 하세요. 아, 168이에요 키가. 아니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약간 그 연예인으로 따지면 신봉선 씨나 조정린 씨나 네. 옛날 약간 그런 통통한 여자 연예인 분이 좀 약간 연상이 되는데. 네네네.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뭐 그 방제 이렇게 예예. 예. 저기 나얼님 예. 그렇게 돌리지 말고 그냥 방장님한테 사진 있어요 없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해봐요. 알겠습니다. 보여줘요. 알겠습니다. 방장님 사진 있으세요? 제 사진이요? 예. 잠시만요. 제가 네. 이거 올려야 돼가지고. 아 자꾸 이거 해도 되나? 근데 방장님 말투에서 약간 가식이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든지 여성 친구분도 있으면서 여성스러운 척 해보려고. 네, 원래 태권에서 할 수 있는 특혜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네, 밖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예, 사진 좀 네네네. 보여주세요, 방장님. 네, 넘어가죠. 사진이요? 네. 아, 또 부끄러운데. 일단 저희 통성명부터 하자면은 저는 일단 인천에 살고 있고. 네네네. 가식 없이 찐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34살이고요. 네네네네. 예, 키는 181이고요.
네. 얘 몸무게는 121kg예요. 네네. 혹시 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시죠? 정사각형 아니에요? 발 사이즈는 네. 네네네. 75예요. 275. 아, 제가 아까부터 이제 제 사진이라고 이걸 까고 있는데. 예, 이거 뭐 만약 클릭했는데 아, 무슨 성기 사진이나 소중이 사진 나오고 그러면은 좀. 아,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방장님. 네네네. 강제할게요. 방장님. 아, 네. 죄송한데 어디서 파마 어디서 하셨어요?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여름이라 파마 좀 했어요. 이제 아, 스타일 변신 좀 하고 싶어서. 어, 방장님 좀. 코트님. 네. 근데 얼굴이 많이 기이시네요. 네, 제가 이제 유전적으로. 아니. 아, 혹시 저분들 코트님 따라오신 분인가요? 나 예예 예, 강태 해주시면 돼요. 아니 이게 재밌냐고요. 아니 햄버님. 방장님 아, 방장 혹시 카서 쓰세요? 네네. 아, 혹시 카소스인 아, 카소스신가 해서. 카소스가 뭐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 롤 이거 레전드 캐릭터. 롤 캐릭터 중에 카소스. 아, 저 인터넷에 쳐볼게요. 잠깐만요. 카소스가 뭐죠? 아, 나 랭가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황장님 카소스 아니죠? 아, 저 카소스가 뭐예요? 저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 알겠어요. 아니 제가 그 저기 롤 네, 캐릭터 중에 기억해서 지금 생 연상도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이거구나. 예예 예, 예. 아. 주먹 한번 부르면 이제 난리 나지. 네. 아 네네 얼추 비슷하게 생겼네요. 와... 아 대박이네 진짜. 네, 또 여름이라 이제 핑크색도 제가 잘 어울리고 해가지고. 대박이네. 와. 네네네. 카서스 똑 닮았네. 네네. 아니 저기 방장님. 네. 근데 이와구에 솔직히 님 목소리가 좀 연상이 잘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아 진짜요? 어디서 찍은 거예요? 저 그 클럽 갔다가 화장실에서. 아, 아 클럽 바로. 예. 클럽 뚫으셨구나. 네, 가방 야무진 거 매셨네요. 네네네. 이제 어, 테이블 잡으니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네. 올레이디 올레이디 다섯 명. 네. 아니, 친구들도 다 핑크색으로 다 맞춰. 카소스 똑 닮았네. 개새끼. 아 존나 웃기네. 아니 브라이가 아니라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길이? 아니 그래도 둥근 기기는 이해라도 해. 존나 네모네. 피부 좋거든요. 존나 네모난데 개기도. 왜 자꾸 왜 자꾸 제 얼굴 보고 웃으세요? 아니 진짜 얼굴이랑 핸드폰이랑 비율이 똑같은데? 아 근데 굉장히 왜 자꾸 웃으세요? 제가 네, 전방에 웃으면 강태 방에 갔다 와서 지금 참고 있는 건데. 네네네. 웃기네요 씨발. 아니 저 자꾸 저 비웃는 거 같아서 지금 눈물 맺히거든요. 아니 가속 사는 거 같아. 아니 그래도 아, 님들 네, 님들 방장님 무시하지 마요. 방장님 남자친구도 있다고요. 아니 제 남자친구를 남친 왜 남친 사진 좀 남친 사진 좀 공개해 주세요. 아, 제가 깔게요. 예예예. 예, 예. 제 사진 그니까 제가 남자친구 사진 한번 공개했다고 제가 남자친구 얘기를 하시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 그냥. 저는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구하는 중인데 왜 자꾸 아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 벌써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네. 제 남자친구. 어디서 만나셨나요 이분? 그래서 저 가가라이브. 아 가가라이브요? 뒤에 아버지도 계세요. 네 아버지가. 아니 뒤에 아빠 표정 봐봐 존나. 아니 잠깐. 아니 근데 왜 제 남자친구 보고 왜?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이거 좀 심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쳐다보는. 네. 저는 저 갈매기 눈썹에 반해서 제가 번호를 땄거든요. 네. 아, 근데 듬직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좀 어리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뭐, 머리가 더듬은 것인가요? 아, 예, 예. 연하 만나시네. 아니, 네, 제가 또 연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죄송한 남자친구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인상이 좀 사납단 얘기를 좀. 아니 남자친구 화나신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좀 아, 되게 웃는 상이거든요, 남자친구가. 아, 진짜 찐빵 잘 먹게 생겼다 근데. 아, 너무 귀여운 커플이다. 아니 진짜로 찐빵이 아무튼 잘 먹게 생겼어 얘가. 네, 너무 귀여운 커플이고 예 그 두 분의 사랑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와, 존나 이게 도용이야? 도용이야? 저게? 지 사진 아닌데 대체로 뿌려. 아 존나 웃겼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0kg 파오 새끼 왔네. 예,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130 아니고 121이고요. 아니 싸우지 마시고. 아, 그새 또 싸? 인천이 와. 다이어트 했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한 명씩 초능력 검사 부탁드릴게요. 근데 방장님. 네네. 방장님이 말씀하시는 초능력의 그 기준이 뭐예요? 일단 보통 사람과 다른 특이한 능력? 이런 거. 님 고추가 3cm 밑으로 그거는, 다 내렸잖아요. 아, 방장님 기준이요. 저렇게 천박한 사람들 좀 강퇴해 주시고요.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초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투시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능력인데 남들보다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걸 초능력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인천님 목소리 상대모사 잘할 것 같아. 펭아. 아, 펭수님 재밌는데 왜 내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펭수 씨. 아, 뭐 빙의하시는 건데요? 펭수 씨 노잼인데 좀 내려가 주세요. 예, 죄송한데. 예. 펭수님 꺼지세요. 예. 좀 내려가 주세요. 예. 아니, 인천 나올님 초능력 있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해서 네. 남들보다 잘하는 거는 저는 좀 독심술. 독심술이요? 예. 독심 좀 더 잘 맞게 생겼는데. 제 생각 읽을 수 있으세요? 님 생각이요? 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방장님. 네. 왜 그 수간을 하려고 하세요? 수간이요? 수간이 예. 뭐죠? 방장님의 그 생각을 제가 지금 섹스하는 거. 예. 아. 제가 하는 게 수간이에요. 아, 제가 싫어하진 않거든요. 펭수 내려주세요. 펭수를 저렇게 닉네임을 저렇게 똑같이 따라해가 저건 펭수 내려주세요. 저 미친새끼들이네요. 아, 한 명씩 걸을게요. 아니. 네. 아, 저 진짜 에바죠. 예. 예. 저거 진짜 펭수 그 자이언트한테 바로 융단 폭격 맞습니다. 제가 좀 자이언트예요. 아니 저기 펭수님. 아 재밌네요. 저분은 빙의 현상이시고 우수무슨님. 우수님. 우수님? 네네네. 네, 초능력 뭐 있으세요? 저 초음파요. 초음파요? 네. 어떤 초음파? 저분 대가리 벨루가 대가리인데 돌고래세요? 예, 돌고래 대가리예요.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초능력을? 초능력으로 이제 상대방을 날려버리죠. 아, 날려버릴 수 있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걸 인증 가능하신지? 인증이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네. 아니 아프리카 TV로 생방송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무리수일 것 같아서 재미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방장님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저요? 아니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 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두고서 찾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펭수 씨. 네? 인천 나얼님 아씨.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펭수 씨 무슨 능력 있으세요? 지방 낀 소리 나니까 좀 닥치세요. 아니 인신 공격 하지 마세요. 제 인신 공격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돼지랑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돼지랑 얘기할 수 있어요. 돼지랑 얘기할 수 있다고요? 네. 아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돼지 소리. 아, 이 방에 돼지가 있다. 아 이게 개웃기네. 펭수 저 새끼. 아 비슷하네요. 펭수님 그 펭수 네. 성대모사 원툴이신 것 같은데. 네. 밖에 나가서 그거 하시나요? 여자친구한테 합니다. 아, 여자친구가 좋아하나요? 가끔 싸대기 맞아요. 아, 여자친구 싸대기 아니, 맞으신다고. 나 초능력 진짜 있는 사람 보고 싶은데. 아, 근데 죄송한데 방장님. 띠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능력 네네.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떤 초능력이요? 남자 소중이를 키울 수 있어요. 혹시 동물 소중이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아직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 띠뚜님. 네네. 어디 사세요? 저 서울 살아요. 족지 확인해주세요. 저기 그 저기 띠뚜님.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4살이요. 24살인데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러면은 띠뚜님이 그럼 혹시 직업이 남자 소중히 키우는 그 직업인가요? 아, 아니요 그런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예. 혹시 얼마인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요. 아니 펭수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띠뚜님한테 초면인데 예 하우머치라고 물어보는 건 좀 에바죠.
아, 근데 띠뚜님. 네네. 근데 소중히 세우는 건 보통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여자들도 여자들이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건 특별한 능력이긴 하죠. 어떤 남자든 저는... 세울 수 있다. 저는 그 눈만 마주쳐도 할 수 있어요. 아, 굉장히 좀 약간 섹시하시게 생기셨나 봐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랑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고혹적으로 생기셨네.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거 인간 비아그라네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아, 띠토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청력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 띠뚜님은 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알바입니다. 알바요? 아니 뭐 소개팅 하러 오셨어요, 코트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알바 말고 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를 보통 이렇게 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초능력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알려지면은 안 돼요. 아, 연구소 같은 데 끌려갈 수 있겠다. 그럼 남자친구는 엄청 행복하겠네요, 띠뚜님이랑 만나면. 아우 그렇죠. 아 이제 이쯤 하고 초능력 검사 한 번씩 더 할게요. 이사이사님. 예.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시죠?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좋가세요. 꾹꾹님. 꾹꾹님. 저희 이사님 정말 정말 영화에서도 꾸끼님. 네네네.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시죠? 재미없으면 강퇴입니다. 친구 누나 따먹 잘 따먹어요. 아, 저 방장님. 네네네. 방장님 근데 이 방 점점 무슨 좀 약간 반사회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아니, 나은님 진짜입니다. 꾸끼님. 모두. 네네. 친노 따는 좀 에바죠. 아니 이것도 능력입니다. 초능력이죠. 아, 그럼 그 중에 그 먹었던 분들 중에 아 죄송해요 왕장님 그만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 다른 분들 초능력 검사해 보세요. 발기부전님. 발기부전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세요? 저는 누가 와도 안 세요. 강태 부탁드릴게요. 예. 오르오르님. 네.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시죠? 아 저는 질문을 그냥 넘길 수 있는 능력. 강태요. 뭐라고요? 미친 새끼네 이거. 희희님. 네네.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시죠? 저는 고추가 세 개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 재미없는 사람 네. 맞네요. 좀 재미없는데. 사이즈별로 있어요. 맞는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희희님이 그 삼존류를 쓰신다는 분이세요? 네 희희님. 님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맞으세요? 맞아요. 고추 세 개는 좀 에바죠. 예. 딩공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세요? 저는 동물로 변할 수 있어요. 어떤 동물로 변할 수 있어요? 까마귀요. 해보세요. 변의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펭수님. 네? 같은 조류지만 저는 펭귄이 더 좋아요. 물개님? 저도 돼지가 좋아요. 어? 아니, 잡담하지 마세요. 저 진지해요. 물개님? 물개님, 네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세요? 물개 소리요. 물개 소리가 초능력은 아니죠. 아니 펭귄이 조류 아닌가 여러분들? 펭귄 조류 맞잖아요. 펭귄 조류죠. 펭귄 조류가 맞죠. 날개가 달렸으니까. 아니 물개님. 네네. 그게 다예요? 아 초능력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투시경이라고. 족가세요. 정원님 강퇴해 주시고요. 재밌는 정원님? 초능력 없으면 바로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님. 네?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세요? 나도 들어.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세요? 뭐야 나갔어? 아 근데 여자인 거 자체가 초능력인데. 그니까. 저도 좀 투시 능력 생겨가지고 보고 싶네요. 솔직히 띠뚜님. 네네. 띠뚜님처럼 남자들의 어떤 그런 그 성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여자보다는 그렇게 네. 방금 정아님처럼 약간 수줍어하고 여성스러운 여자가 좀 더 매력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뭐 님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생각은 없으니까. 아니 부트님. 예, 예. 아니 그 아까 전에 저한테 말 거신 분 누군가요? 야가리 쌉치세요 저기 고릴란드님. 네. 저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릴란드님. 네. 어떤 초능력이죠? 저는 마음을. 아 강태요. 강태요. 미친 새끼.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 오레오님? 오레오님?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뭐요? 초능력 어떤 초능력을 검증하면은 제가 정말 네네. 그 저 상금을 드릴게요. 아, 저는 100만 원 현찰로 드릴게요. 아, 저 발기가 되는데. 죽가세요, 미친 새끼. 아, 저건 띠또님이랑 눈 마주쳐서 그런 거 같은데. 아, 저랑 눈 마주친 거 같네요. 아, 예예예. 예, 예. 띠또님. 네네. 조만간 뵙고 싶네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 대전이요. 아, 그 서울 오시면은 제가 초능력으로 한번. 예, 막간이 이제 그만하시고요. 룸카페 같이 가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봉사 혹시 가능한가요? 아, 봉사는 제가 자원봉사. 제가 손이 아니어서. 짧아서. 제가 유니세프 소속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한번 와주세요. 손이 재밌네요. 네, 네. 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시죠?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지가 않아요. 어디든님. 네네. 저분 소개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죠. 그 예전에 혹시 소리로만도 세울 수 있나요? 뭐든지 둔 뚫는 창, 뭐든지 막는 방패 이런 느낌이네요. 오,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띠뚜님. 네네. 둘이 태 목소리 내주세요. 원래 목소리요? 태분아님. 네. 시비 걸지 마세요. 괜히 오셔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띠뚜님. 제가 그 제임스 랜디 아시죠? 유리 겔라의 라이벌. 이 제임스 네. 랜디 마냥 여러분들에게 100만 달러 드릴 테니까 초능력 인증해 주세요. 알겠죠? 저도 100만 달러 할게요. 예예예. 예, 예. 띠뚜님. 네네. 저를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왜요? 그럼 둘이서 저기 카톡 영상 통화 해주시고요. 띠또님은 그거 영상 녹화한 다음에 바로 미투 해주세요. 그 제가 그 영상 녹화하면 바로 예 띠또님한테 남는 장사로 경찰청에다가 신고할 거고요. 예예 바로 미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바로 나가셨는데요. 이현님. 이현님. 네네. 네 어떤 초능력이죠? 하루에 딸 15번 칠 수 있어. 축하하세요, 인기님. 예. 네 어떤 초능력이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태분아님. 네. 어떤 초능력이죠? 저는 밤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밤하늘만 돼요? 네. 오직 해가 떨어진 밤에만 가능하거든요. 밤하늘을 날아다닌다고요? 네. 어떻게 네. 가능하죠? 노잼인데. 깊은 밤을 날아서. 아 재미없다. 강태 부탁드릴게요. 해롱이님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초능력이죠? 트랜스젠더세요? 저는 그냥 침착성이 좀 심해요. 뭐라고요? 침착성이 좀 심해요. 펭수씨. 네네. 해롱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꺼져이 해롱이 새끼야. 레빈님. 네네. 네 어떤 초능력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아 거짓 능력 판독기. 잠깐만요. 그럼 띠뚜님. 네. 띠뚜님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레빈님? 네네네. 저분이 모든 남자분들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저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 가능한가요? 네네네. 띠뚜님 둘이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 제가 남자들이랑 눈만 마주치면은 소중이를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진짜인 것 같으세요?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진짜인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저분 초능력 계시네요. 띠뚜님. 네. 근데 그 원래 제일 커졌을 때 크기로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커지죠. 아, 팽창시킬 수 있는 거네요? 네네. 흥미가 생기네요. 일본 뇌연목이님? 아, 죄송해요. 금귤님, 금귤님? 네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가지고 계세요? 제가 네. 어렸을 때 기가 좀 약해서 그런지 네. 그 귀신을 볼 수 있어요. 귀접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네. 조상님도 볼 수 있나요? 아 조상님들은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럼 뭐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하죠? 이제 길을 걷다가 네. 이제 애들이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어딜 딱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저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인 거예요? 대낮에. 귀신인 건 어떻게 알죠? 친구들한테 처음에 물어봤죠. 야 니네 저 아 보이냐고? 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저는 귀신 봤다고 하는 귀신 사람들 보시고. 중에서 네. 온전한 네. 정신을 가진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금귤님 네네네 예. 네. 미치셨어요? 아
아 미쳤다 아니요 저 굉장히 정상인이고 저 심리학과예요 혹시 가요. 본인 할머니 아닌가요? 아니 패드립은 치지 마세요 아, 슈퍼마리오님? 예. 슈퍼마리오님? 네, 한 명씩 면접 보는 것 같네요 그게 다요? 미친 새끼네 저기 아 레빈님 레빈님? 네네네 어떤 능력 가지고 계세요? 레빈님 아까 했잖아요 거짓말 판독기라고 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가지고요 레빈님 네네 그러면은 지금 방장님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아니 그건 갑자기 그거는 모르죠 진실 판독기인데 그니까요 그럼 방장님이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세요 방장님 부모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물어봐야죠 그렇죠 아, 저 그거는 패드립이죠 잘 말해진 일 아닌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이거는 패드립이 아니죠 계시잖아요 그거. 저는 두 분 다 정정하세요. 레빈님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 홀수. 아 방장님 부모님 계신지 알아달라고요? 제가 방금 말을 했잖아요. 두 분 다 정정하시다고. 아 네네. 아니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방장님 부모님 계신지. 아니 죄송한데 그 레빈님 존노잼인데요. 미친 네? 새끼세요? 방송하고 오세요. 알아요. 네. 안 할게요. 척킨 척킨님. 네. 뭐 하실 거예요? 뭘 뭐해요? 강퇴하세요 강퇴 척키님 혹시 아니 뭐라도 해보시라고요 아 척키를 안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니 무슨 초능력 있냐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무슨 초능력 있냐고요 아 초능력 네 아니 근데 그쪽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 좀 젖 네. 같아가지고 아 재미없어 개새끼야 다 한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존나 멍청하네 저거. 아 백분이도 못 알아듣는 멍청한 수둥도 한번 병신년. 중형님. 네. 그 말씀 도중에 정말 죄송한데 혹시 그 멍청한 사람 싫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보고 지금 뭐 멍청함을 구분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럼 어떤 상식을 모르는 게 멍청함의 기준을 가려내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보고 정할 수 있겠죠. 오 알겠습니다. 방전이 굉장히 배우신 분 같은데 네. 어디 대학교 나오셨어요? 저요? 성지대학교요. 아 재미없어. 비영신. 성지대학교. 나가 싫으면. 아니 싫은 게 아니고. 들어와가지고 처 들어와가지고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재미없다고 지랄할 거면 나가세요, 님아. 알겠습니다. 중용님 상식의 기준. 그럼 중용님이 저한테 질문 한번 해주세요. 아 인천 나을님의 상식에 대해서요?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평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평등이요 네네 예 근데 절대 평등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아. 나가 나가 EBS 이 개새끼야 나가 아 나가야겠다 펭수 존나 웃기네 개새끼 성적만 따고 있다가 그 3개월 동안 목탁 치는 법, 뭐 연불하는 법 그 다 배워요. 의식 같은 건 천도 지내는 법, 제사 지내는 법 안녕하세요. 배우기 아, 때문에 그런 거 다 가르쳐 줍니까? 네. 가르쳐 줘야죠. 반드시 다른 점은 이런 거는 이제 종교를 장사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크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큰 돈은 아니에요. 방장님. 네. 그 말씀 그렇게... 도중에 죄송한데 뭐 스님이세요? 예. 아 지금 스님이 토크온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휴가라서. 아 스님도 휴가가 있어요? 예. 어떤 휴가죠? 여름 휴가요. 아 스님 여름 휴가가 있어요? 아 제가 기독교인데 좀 불교 쪽에 최근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예. 이게 좀 약간 제 양심에 좀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제가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대화해 줄게요. 대화할게요. 아... 제가 매년마다 석가탄 탄신일에 절을 갈거든요. 아 재미없는데. 진짜요. 고릴란드님. 네. 그냥 아프리카 시청자 하면은 그냥 시청자답게 그냥 관중석에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개새끼를 봤나. 자. 와 교도소 추적팔이 안에 또 이거 또 범죄자 새끼 이 새끼는 뭔 잘못했나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가지고 자라고 해야 되고.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빵 갔다 오신 분들이 무슨 자랑 늘어놓듯이 토큰에서 방 파가지고 이렇게 방 운영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추억팔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익명성이 보장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방장님 근데 네 저는 예전에 그 17살짜리 그 저 뭐야 그 고등학교 1학년 네. 그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성범죄 관련으로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빵에서 한 3년인가 살고 나온 친구랑 대화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방장님은 뭔 죄를 지셨는지. 저는 사기쳤어요 부동산. 아, 제가 교도관 출신 친구 한 명만 초대해도 될까요? 방 네, 비번 걸 방 비번 좀 막 걸어주시고 7명으로 좀 늘려주시겠어요? 네. 예. 네,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맞아요? 빵제비 그 빵제비 담당 일진이라고.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들어오자마자. 예. 네, 한번 초대해 주세요. 이 친구 진짜 매워요. 네. 펭수님. 펭수님. 네. 아이 씨발놈이 목소리. 아니 저기 방장님. 예. 네. 교도관 무시하시는 거예요? 교도관이에요? 예. 교도관 저는 그냥 죽탱이 때리고 저기 조사빵 가도 되나요? 이 우리 사진 뭐야? 조사빵 가도 돼요 그냥? 저 독방 갈게요 그냥 저 새끼 때리고. 아니 근데. 야 안 때? 아 닥치세요 이 씨발놈아. 아니 방장님. 네. 아 이제 무슨 죄를 지셔서 가셨어요? 저요? 아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 그럼 얼마나 뭐 얼마나 살다 오셨어요 빵에서? 아 빵에서 한 1년 살고 한 2억 9천인가 날려먹고 왔죠. 그러면 지금 빈털털이시겠네요. 아니죠. 현금으로 이미 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나왔죠. 저는 딱 법정 구속 될 줄 몰라가지고 그 다른 돈을 인출을 다 해놓은 다음에 한 거라서. 와 그러면은 완벽 범죄에 가깝고 그냥 저 완벽 범죄는 아니고 제가 솔직히 제가 변제를 했 아 할 마음도 아예 없었고 저는 원래 갈 걸 예상하고 갔어요. 네 잘 갔다 왔네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사기 박은 사람은 뭐가 돼요? 뭐 민사 걸겠죠. 근데 제가 재산이 없으니까. 야 이 근데... 나쁜 놈아. 맞아 나쁜 새끼네요. 네 저 나쁜 사람이에요. 방장님. 예. 남의 그렇게 등쳐먹고 사는 게 그게 아 제 저만 잘 살면 되죠. 뭐 등쳐먹든 말든 저만 잘만 그래도 아니 근데 그래도 본인의 네. 업을 쌓는 건데 아예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현실주의가 뭡니까? 물질 자본주의잖아요. 와 우리나라 제일 범죄자 많은 게 우리나라 사기꾼의 나라래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 사기범들이 존나 많대요. 경제사범들. 아니 근데 있잖아요 경제사범은 맞는 건 맞는데 아 저도 있잖아요 원래 착실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회를 이제 나와보다 보니까 이제 몇 살이신데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몇 살이신... 네? 몇 살이신데요? 아 저 25이요 25인데 무슨 노력을 했다고 벌써부터 범죄길로 들어서세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주위에서 좀 많은 그런 걸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 친구들도 뭐 오피 뭐 화류계 쪽도 막 돌리다가 막 잡혀 들어간 애들도 있었고 주위에 또... 친구들이 다 그냥 그 나물 그 밥이네. 그쵸 그건 맞아요. 왜 그런 양아치 새끼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본인까지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리세요? 아 그래도 이제는 이제 안 하고 제가 이 돈 갖다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기 치고 이제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숨겨놓은 자본이 네 그 얼마인데요? 가기 전에는 한 2억 9천 그 해놨는데 이제 지금은 한 2억 2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제가 좀 머리를 좀 쓰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3년 이제 3억부터 이제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징역 기준이 5억 이상은 이제 3년 이상 무조건 맞는데 제가 3억에서 이제 5억 이상이 2년인가 알고 있는데 제가 딱 2억 9천에 딱 아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저는... 딱 커트라인 맞추고 갔다 왔죠. 아니 방장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요. 예? 지금 보면은 이 새끼 지금 주위 친구들도 무슨 오피 무슨 담 실장이니 뭐니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데 이 야광색 반바지에 손가방 들고 금목걸이 금팔찌 차고 저탱이 출렁거리면서 문신 도배한 개 새끼들
예? 이런 새끼들이 이제 뭐 BMW, 아우디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골목 어귀에서 가오 잡고 담배 피고 침 뱉고 이 개 같은 새끼들. 방장님, 아 방장님이야, 그 인천님. 예. 인천님 죄송한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 하면은 처맞아요 진짜로. 저도 원래 좀 방에 저도 막내로 딱 들어갔을 때 그런 새끼가 방장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들어와자마자 뭐 머리 깎으라길래 씨발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안 깎는다고 하고 대들었다가 진짜 존나 맞았거든요 방 안에서 노란 딱지한테 그 돼지 새끼한테. 그런 말. 나야 병신아. 병수야 끼어들 때 끼어들어 씨발놈아. 미안해. 아무튼 우리나라는 네. 범죄자는 많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 범죄자지만 그냥 저는 그냥 잘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뭐, 그래서 얼마나 사셨어요? 저 1년 살았다니까요. 1년 살고 지금 그 사기처럼 원래 아니요. 제가 원래 받은 거는 1년 6개월인데 가석방 받았어요. 출력 나가 가지고. 와, 그러면은 빵을 다 갔다 올 거 이렇게 정가가 생길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 아예 돈만... 감안하고 왔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제가 1년 갔다 와서 어디 가서 1년 안에 2억을 어떻게 벌어요? 못 벌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거는. 아 맞지. 그래서 그냥 솔직히 갔다 왔어요. 그냥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저 솔직히 1심 때 법정 구속 될 줄도 몰랐고 저 진짜 집에서도 몰랐어요. 한 2일 뒤에 교도관이 전화를 해서. 아니 채팅창 건데... 형들 아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아니 채팅창 형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가 있잖아. 남한테 피해주면서 이렇게 피해자는, 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저도 솔직히 먹고 살고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계속 애초에 환경이. 제가 뭐 솔직히 아니 그냥 착실하게 뭐 차라리 원동기 면허증이라도 따가지고 이렇게 배달 대행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하시면 좀 차곡차곡 돈을 쌓으면 되잖아. 아니면 아니, 뭐 상하차 상하차나 아니면 노가다라도 뛰든가. 아 그러니까 인천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저도 그런 거를 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의지력도 부족한 것도 맞고 근데 제가 다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솔직히 우리 사회가 그냥 다 그래요. 솔직하게. 밑바닥까지 오다 제가 밑바닥까지 그럼 봐봐요. 네.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인생이 무슨 GTA 범죄 스릴러도 아니고 예? 아니 뭐 봉고차 한 대 딱 해가지고 이제 뭐 범죄 하나 딱 저지르려고 계획 짜가지고 인생이 영화 도둑들도 아니고. 아 그건 맞아요. 이거는 사람 한 명 저기 해가지고 부동산 사기 쳐가지고 2억 얼마 챙겨 먹고 1년 살고 나왔다고 자랑처럼 떠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자랑은 아닌데 저는 솔직히 이 방을 그 뭐 사기 쳐가지고 뭐 얼마 남겨 먹었다 막 이런 거 때문에 판 건 아니에요 그냥. 네. 근데 뭐 제가 잘한 건 아니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 피해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다 잘못한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솔직히 그냥 지금 일은 벌어졌으니까 지금 와서 제가 변제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이미 저는 벌을 받고 나왔고 일단 이 돈 갖다 저도 뭘 개척해서 뭘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아 그럼 뭐 반장님은 이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범죄요? 네. 잘 안 당해야죠. 그러니까 님이 저지르지 않을 거냐고 이제 아, 앞으로. 저는 안 저지르죠. 이제. 그러니까 6개월 한번 내가 빵 갔다 와서 정가자로 남으면서 대신 이런 그 저기가 있지만 어 이런 페널티를 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2억 얼마의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시드머니로 열심히 잘 사실 거라고요? 그쵸. 펭수 씨. 네. 저 새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삼천교육대가 부활해야 됩니다. 맞지. 먼지나게 안에서 안에서 있잖아요.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냥 뭐 솔직히 나가서 안에서는 진짜 반성을 많이 안 했어요. 안에서 그냥 나가서 이동 갔다 뭐 해야지 계획만 짰어요 솔직하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제가 뭐 해야지 하면서 나와서 솔직히 정작 하는 건 없어요 어차피 지금. 그렇다고 제가 뭐 불법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동 갔다가 이제 재테크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뭘로 재테크 할 건데요? 그럼 모르죠. 뭐 용루처럼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와 이게 진짜 범죄자의 나라네. 이렇게 죄의식이 없이 일단 뭐 나 빵 갔다 왔으니까 나는 뭐 죄값 치렀다? 아니요. 죄값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치른 건 맞아요. 근데 저 죄책감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미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 잘못한 건데. 그럼 사기 당하신 분이 네.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이는 부동산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직원에서 이제 오래 일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저도 이걸 배운 거예요. 아는 형이 공인 중개사분 네. 밑에 따까리로 실장 같은 걸로 이렇게 있다가 네네, 하나 맞아요. 하나 크게 해나 해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류로 장난치고 해가지고. 네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저도 대충은 알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잘은 모르죠. 왜냐하면 대면을 많이 안 했으니까. 와. 나이는 많으신 건 알고 있죠. 아, 그럼 그분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을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이미 근데 민사도 걸렸고 원래 안에 교도소 안에 있었을 때 날라오더라고요. 소송.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언젠가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이렇게 부동산 사기 당했으면은 예, 그 새끼 찢어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번 걸 수도 있는데. 아, 그건 맞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니까 이거를 제가 애초에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제 아는 형이 그렇게 하고 나서 빵을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잘 사는 걸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그 형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형은 저는 저보다 좀 크게 했죠.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살다 왔어요? 누구요? 그 형이요. 3년인가 4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5억 그 형은 이상, 한 6년 받고 5억 이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네. 그쵸, 변호사도 그러니까 사고 잡히기 해가지고. 전까지 그냥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안 잡히려고 노력을 안 잡힌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그냥 될 대로 대라 하고 전화도 씹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경찰이 딱 들이닥치면 아니죠. 저희는 출석하고 다 했어요. 그냥 갈 걸 알고 나서 피해봤자 어차피 형량만 늘어나지. 와, 이거 씹새끼네. 씹새끼가 아니라 제가 저는 근데 피해 준 건 맞는데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뭐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진짜 몸으로 때우고 경찰서 그냥 드나거리면서 아 빨리 잡아 나가라. 아 형량이나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예 그냥 나몰라라 식으로 해 버렸네. 와,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족 같았을까. 초범이라 가석방이 초범만 되거든요. 누범은 안 되거든요. 가석방 자체가. 그래서 와, 그냥 그러니까 범죄자 딱지 뗄 때 범죄자 딱지 떼는 것도 이런 법적인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석방 되면 아마 한 8개월 정도 살겠지? 이 생각하고 이제 그거 버티고 나서 2억 얼마를 받았다. 그렇죠. 저 진짜 한 4개월 동안 신입방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잤어요. 벌벌 떨면서 씨발 거. 와,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그냥 뭐 보면 울죠. 전 계속 올 때마다 우시죠. 그거는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근데 돈 주면 좋아하세요? 미친 놈인가 저거? 아니, 야 대답을 하세요. 뭘요? 좋아하세요? 뭘요? 돈 주면 좋아하세요? 돈을 어떻게 줘요? 교도소 아닌데 씨발놈아. 아니 왜 우리 펭수도 하게?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래, 사람이 성실하게 벌어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다가. 그럼 한국은 그린벨트라서. 그래, 저렇게 살면은 진짜 언젠가는 나락에 간다고 인간이. 방장님. 네. 방장님은 이렇게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한테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죄의식도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젠간 돌려받아요 진짜. 이 말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미 이름 벌어졌잖아요. 뭐 쓸어 담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범죄 저지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숙하면서 살아야죠 뭐.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삼창하세요. 너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병신아. 명령합니다. 병신인 삼창하세요. 거. 네가 하세요. 펭수 씨발려나. 근데 그런 거는 돈을 압수를 못하나? 압수 못하죠. 제가 압수를 못하는 게 대포통장 같은 거 하나 마련해놓고 꼼쳐놓고 꼼쳐놨죠. 예, 꼼쳐놓고 저렇게 하면은 아니,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갈 걸 알고 잡힐 것도 알고 나서 한 거예요 그냥. 오케이, 아예. 오케이. 그 돈 어디다 그리고 이제 펌 같은 경우도 남의 명의로 해가고 그죠? 그쵸. 잘 아시네요. 자기 이름으로 안 사는 거야 얘들아. 근데 저렇게 사는 인간을 내가 몇 번 봤어. 네. 아 근데 저렇게 사는 게 이제 좀 피곤해 보이기는 한데 뭔가 남의 명의 이게 솔직히 남의 그 저 신상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돈만 주면 가능하고 민증도 그렇지. 구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이제 지워버리고
근데 그 삶이 행복할까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보다도 대한민국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아요. 진짜 그 대한민국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야. 저는 근데 딱 좋았던 건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정준영하고 다 들어갔거든요. 구형 3년 받고. 근데 그때부터 좀 법이 좀 빡세지긴 했어요. 정준영 봤어요? 못 봤죠. 그냥 뉴스에서 봤죠. 그 깜빵 안에서 박수 치고 난리 났죠. 정준영 나도 TV에서 봤어. 아, 그 정준영이 그 깜빵 가가지고 그 빵제비들한테 이렇게 그 거의 전 조롱당한대요. 뭐 노래 시키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노래하고. 아 그런 거 많아요. 근데 빵에. 근데 예. 저는 좀 저 뭐냐 맨날 좀 편하게 지냈죠. 저는 노인네 새끼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전인권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대마초로 빵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빵에서 네. 노래 불러보라 하고 노래 진짜 잘 불러가지고 막 예, 그랬다는 썰도 있었고 옆방에서 그것만이 다... 내 세상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 방장님 뭐 좀 저랑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 안타까워도 이미 근데 뭐 후회해봤자 늦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진짜 진정으로 죄송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할 엄두가 안 나는데요? 에이, 왜요? 그런 말 할 그게 되면은 돈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돈을 달라고 하겠죠 거기서. 근데 저는 돈을 줄 의향은 없어요 솔직하게. 만약에 반대로 인천 라을님이 그렇게 갔다 왔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그 돈 다 주면은 돈 한 푼도 없고 징역을 살다 왔는데 주겠어요? 거의 인간 뭐 준다고는 하시겠지만 거의 사람들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90%는 안 줄걸요? 빵에 갔을 때 첫날이 어땠어요? 족같았죠. 그냥 시간도 존나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그 80대 노인네랑 같이 방구석에 있으면서 멘탈이 안 잡혔죠.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왜냐면 신입빵에서는 만화책도 못 보고 진짜 사탕 하나도 먹기 힘들거든요. 뭐 시킬 수가 없어요. 본방 가서 이제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책이나 뭐 먹을 거라든지. 그리고 수건부터가 달라져요. 관수건이 진짜 안 좋거든요. 밥은 잘 나와요? 밥은 잘 나와요. 밥은 제가 있을 때는 밥 진짜 잘 나왔어요. 막 살쪄요? 살찌죠. 안에 가면 떡갈비 존나 먹어요. 떡갈비 존나 먹고 그냥 안에서 그 훈제닭 같은 걸로도 막 그 딸기잼 나오는 거 모아놓은 다음에 치킨 만들어 먹고 그렇거든요. 와 진짜 인권 좆된다 우리나라. 와 근데 진짜 편했어요. 저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시간 제일 안 가는데 드라마 안 보던 드라마도 안에서 막 한 3개월 4개월 전에 틀어뒀던 거 뭐 멜로가 체질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나왔거든요. 와... 드라마는 밖에서 아예 안 보거든요. 그냥 인생 놔버리면은 저렇게 살면 편하긴 하겠다 어찌 보면. 아 근데 이 솔직히 이거는 아무나 못하지. 생각을 잘 이것도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멍청한 애들 어설프게 하면은 진짜 징역 더 맞고 막 빵 생활도 못하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소하는 날에는 부모님이 나오셨겠네. 아니요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죠. 그냥 제가 그냥 스스로 그냥 그 마지막 접견 때 제 옷 입고 나갈 것만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 혼자 나왔죠. 그 좋은 데도 아니고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쓱 빠는데 기분 어땠어요? 솔직히 담배는 끊을 수 있었는데 못 끊겠더라고요 나오니까. 좋았죠. 그냥 아예 마약하는 것처럼 머리 핑 돌았죠. 나와서 그 낮에 딱 땡볕에서 담배 한 대 쓱. 아니요. 저 아침에 나왔어요. 새벽에. 아, 새벽에. 네, 12시에 나왔어요. 12시. 새벽 공기 맞으면서 이렇게 담배 한 대 쓱 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좀 본인이 좋았죠. 무슨 영화의 주인공 되는 것 같았죠. 아, 그건 그렇죠. 그건 맞아. 이게 범죄자들의 로망이라니까 얘들아. 아, 그건 맞아. 로망이 아니라 이게 영화가 문제야. 편의점 진짜. 가서 담배 하나 싹 피는 게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영화 주먹이 운다 그 류승범 마냥 밖에서 담배 한 대 쓱 피면서 야, 진짜 무슨 자기들이 느와름을 찍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씨발 이 경제사범 개새끼 이거. 거의 이중구네요. 이중구라뇨. 와... 아 근데 정말... 법이 좀 억울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진짜로. 뭐가 억울해서 와 거기 가면 다 억울하잖아. 아니 근데 아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는 저희 옆방이 좀 어린애들 방이었는데 성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클럽에서 이제 만나서 여자애랑 합의하에 한 건데 이제 남자애가 이제 자고 나서 모텔에서 나왔는데 이제 연락이 왔대요. 네. 오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갑자기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아 뭐야 해가지고 나 먼저 와가지고 그런 건가 해가지고 아니야 나 미안해 내가
먼저 나와서 지금 일 볼 거 있어서 나왔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돼가지고 징역 4년 맞았어요. 4년. 와 진짜? 성범죄로. 예, 구라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애가 클럽에서 합의하에 간 건데 그 증거가 없어가지고 성범죄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징역을 4년 맞았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와 그럼 그 새끼 진짜 좋겠어요. 근데 합의금을 그쪽에서 얼마 불렀냐면 5천만 원인가 불렀어요. 근데 5천만 원 한 거야? 예, 합의하에 한 거예요. 근데 그래 걔 말은 뭐 솔직히 둘 다 양쪽 말은 들어봐야 되지만 그 얘기로 저한테 진심 어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걔가 억울해가지고 5천만 원 안 줘버려가지고 4년을 산 거네. 안 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려고 했는데 그 계속 이제 말장난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여자 쪽에서? 예, 여자 쪽에서 계획하고 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자 같은 경우 와...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하룻밤 온라인 잤는데도 그렇게 됐다니까. 돈 주고 사먹는 게 더 진짜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룻밤에 그 쾌락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거는 쾌락...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팩트예요 진짜로. 여자애가 소송 걸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4년이 되나? 돼요. 얘들아 구형을 세게 맞았어요. 얘들아 녹음해라 진짜로. 우리 시청자들도 진짜 녹음해. 어 믿을 여자가 없다 이러지 말고. 아니 이건 진짜예요. 그 진짜 어딜 가서나 요즘에 막 클럽 가서 막 원나잇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애들은 녹음기 딱 들고 나랑 섹스할래? 아니지 그게 아니라 아, 그치 그 약간 그런 식으로 정황을 그 여자가 나랑 합의하에 했다라는 그런 어떤 모두가 들어봐도 그러한 정황들 있잖아. 왜냐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그런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좆되는 거야. 나은님 진짜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이제 클럽에서 합의해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여자가 당했다고 하면은 경찰 쪽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그걸 범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녹음도 범죄라 그러는데 범죄 아니에요. 예. 증거 제출용으로 준비한 대신에, 자료는 그 방법보다는 그게 더 좋아요. 그 여자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 모텔 들어갈 때 녹음은 절대 범죄 아니야. 녹음은 범죄 아니야 얘들아. 근데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내 지금 여자친구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말을 아끼는데 내가 녹음 전도사야 얘들아. 나도 한번 좆될 뻔한 적 있었거든. 두 번 정도. 맞아요 진짜로. 여자 조심해야 돼요 진짜. 걔는 근데 지금 아직도 살고 있어요. 미결해서 지금 항소해가지고 합의도 지금 안 하고 열받아가지고. 아무튼 진짜 그래도 방장님 진짜 여러가지 인생 경험 하셨네. 많이 안에서 많이 경험했죠. 저는 뭐 진짜 별의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음주가 처음 걸리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주식 하실라고? 주식은 생각 중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솔직히 뭐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와 10년 전에 근데 아프리카 주식 샀어야 되는데. 한 8개월 살았나요? 좀 감형돼가지고? 아니죠. 저 1년 6개월 맞았다가 이제 1년 4개월 맞았어요. 1년 4개월 맞았다가 4개월이 감형됐어요. 출력 나가가지고 딱 1년 살고 나왔는데 2억 9천. 네. 저 취사장 나와가지고 취사장 쪽 빡세거든요. 아침 새벽에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군대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군대는. 아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또 빵을 갔다 와가지고 인생에 근데 그 이게 예. 군대를 안 갔다 왔어도 1년 6개월 이상부터 면제라서. 아 1년 6개월 이하면은 군대 갔다 와야 돼요? 네 갔다 와야 돼요. 와 그렇구만. 그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머리 굴리는 새끼들 많은 것 같아. 야 20대 언저리 개새끼들아. 니네 지금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씨발 니네 알바하고. 근데 지금 진짜 저는 솔직히 이거는 다행이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부동산이고 뭐고 다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저 좋은 타이밍에 갔다 왔다 이 말이네. 그렇죠. 좋은 타이밍. 저는 그게 좀 위안이 돼요. 솔직하게. 제가 딱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게 저는 솔직히 위안 삼아요. 솔직하게. 아. 저는 뭐 후회.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솔직히 양심껏 말씀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방송하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나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제 말이 맞기만 해요. 근데 워낙 경제도 존나 어렵고 지금 막 사업해가지고 이제 막 진짜 뭐 말아먹는 사람도 되게 많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와, 근데 이 새끼 말해 어느 정도 약간 귀 기울여지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아, 이 근데 지금 이 현실이. 저도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안 가고 만약에 똑바로 살았으면 저 진짜 지금 손가락 빨고 있었을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범죄를 옹호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새끼 입장도 어느 정도는 갑자기 생각이 돼버리는 거지. 펭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씁쓸하구만요. 나도 한바탕 할걸. 아 부럽네. 아니 부러울 것까지는 없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근데 저는 솔직하게 좀 좋은 경험도 했다고 생각해요. 빵이 뭐 나쁜 건 맞지만 안에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인생 경험했다 이 말이네. 이제 이 말이네. 그쵸. 안에서 이제 캠핑 갔다 온 거랑 똑같아. 아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처음 한두 달만 안 갔지 편지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책 읽고 하니까. 아 나 담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와 당한 사람 피눈물 흘리지. 아 담배 다 피는데 아파 거 가지. 저는 근데 피해자가 3명이었어요. 3명. 자랑이다. 난 자랑은 아니야. 그래도 그건 좀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제 3억을 10명한테 치는 거랑 3명한테 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이 3명한테 당했 아 3명이 그죠. 한 명이 피해 받는 것보다는 3명이 피해 받는 게 좀 분산 피해라서 그게 더 빡세거든요. 원래 진짜 3억을 쳤는데 100명한테 치는 거랑 한 명한테 치는 거랑 진짜 달라요. 형 받는 것도. 또 제가 알아보고 솔직히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알아보고 좀 높은 것만 이제 골라 빼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돌려드릴 생각은 없어요? 없죠. 다시 돌려주면 전 진짜 무일 뿐이에요. 야라이 개이 새끼야. 아 내가 이 새끼한테 피해받은 사람이잖아? 이거 들려주면 진짜 이 새끼 말하는 거 들려주면 진짜 존나 빡칠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빵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거의 올드보이 찍어야죠 뭐. 너무 여러분들 감정이입 하지 마시고 근데 세상에 이런 새끼 저런 새끼 많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인간 군상 구경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념에 맞게 살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새끼는 그리고 빵을 갖다 왔고 자기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경제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페널티도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돈만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알죠? 말은 그렇게 해도 하는 사람 없지. 없죠. 하면 안 되지. 근데 저는 근데 어차피 뭐 대기업 갈 것도 아니고 하니까. 대기업 아니더라도 은근히 그거 많이 봐, 친구야. 아,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거 갖다가 그냥 뭐 재테크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솔직하게. 뭐 불법도 안 건드리고 왜냐면 제가 범죄 저지르면 안 되니까. 이건 갖다 부모님한테 뭔가 돈 벌어서 뭐 해드렸어? 저 요번에 좀 해드리려고 해가지고 뭐 샤넬백 저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저 한 2주 됐어요. 2주. 와 씨. 사회는 많이 변해있지. 1년이 지났는데 많이 변하죠. 저는 핸드폰을 딱 보자마자 핸드폰 크기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TV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야 1년 사이 되게 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 못하는 이유도 그거래요 여러분들. 못하죠. 처음에. 사회와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모르는 거지. 전 모르죠 아예. 안에서 TV 다 보고. TV 아 근데 TV 보는데 뉴스밖에 요즘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생방송을 안 틀어줬었거든요. 요즘에는 생방송 틀어줘요. 그 뭐 TV 뭐 주말만 이제 생방 다 해주고 뉴스 같은 거 맨날 보죠. 아이고. 안에서 맨날 씨발 군함도 이런 것만 보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외국 영화도 보고. 헌증이 나는데. 교도소에서 제일 싫은 시간은 뭐였어? 저 싫은 시간이요? 딱. 제일 고통스러운 범죄자들이 저는 그거요. 제일... 건방. 건방이 뭐야? 그 불시에 교도관이 와요. 교도관이 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가지고 센터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사진 내려. 그 사진 같은 것도 발그레나 이런 거 맥심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 맨날 붙였어요, 그냥. 그 저희는 이제 항상 신발을 시키면은 그 박스에다가 이제 물품을 자기 소중한 거 넣어놔요. 다 뭐 책이라든지 그거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칼이라든지 뭐 조그마한 뭐 볼펜 뭐 모나미 뭐 이런 거 막 날카로운 거 칼 같은 거 그런 거 걸리면 바로 조사빵 가요. 징벌빵 가요. 징벌빵. 칼로 쑤시는 사람이 있나요 실제로? 없죠 그런 거는. 그런 거 안에서는 영화지. 범죄를 못 저질러요. 저질 수가 없어요. 서로 근데... 조심해. 서로 조심하는 맞아요. 분위기 맞죠?
예,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쏘지도 미결수 때딱 했는데 좋더라고요. 쏘지 때 그냥 성 이제 딸딸이도 못 치잖아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예. 성 성풀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쏘지는 이제 오뚜기 같은 게 있어요. 오뚜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물 끓는 거 있죠. 물 끓이는 거. 그걸로 겨울에 추운데 맨날 추운데 찬물로 샤워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뜨거운 물 샤워는 목욕탕 가서. 그래도 고생은 하긴 하는구나. 하죠. 온몸 찢어진다니까요. 날 1월달에 존나 추운데 찬물로 샤워하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쏘지 나와서 이제 맥심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오고 이제 방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이그레 이런 거막 걷는 다음에 이제 몰래 화장실 가서 딸치죠. 방장님, 혹시 이게 굴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나가기 위해 설정 눌러가지고 네. 프로필 설정 누른 다음에 공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 설정.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새끼 맞는 것 같아. 자기 아, 그래서 경험에. 저한테 질문하면은 제가 관수건이랑 다 알거든요. 관수건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설정 누른 다음에 네. 프로필 설정 누르고 공개 한 번만 해주세요. 프로필 내 변경 어떻게 하는 이력이 거예요? 저 이거 할줄 모르는데. 설정 눌러봐요. 네, 눌렀어요. 그 프로필 눌러봐요. 네, 눌렀어요. 공개, 확인. 잠깐만요. 우리 펭수도 공개 한번 해보자. 저는 불가능합니다. 아, 저 근데 이거 뭐 섹스 이런 거써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날짜가 마지막 아 근데 이거 비공개할게요. 근데 진짜 갔다 왔어요. 이 새끼 굴하네. 아 굴 아니라니까요, 그럼 진짜로. 나한테만 아니면 보내. 제가 지금 그 갔다 온거 있죠. 예. 갔다 온거 교도소 그걸 찍어서 제가 보낼게요. 아그뭐 기로넷이라든지 올릴게요. 알았어, 기로넷에 올려보고요. 잠깐만요. 그럼 저기 방장님, 네. 그러면은 저한테 쪽지로만 보내주세요. 제가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공개, 공개하지 마시고요. 예. 그 제가 지금 갔다 나온 거 그거 사진 찍어서 지금 바로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안그할 이거는 테니까. 위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국가 그 교도소에서 그 전역 아그 뭐냐 출그집 집행유예든 뭐든 그게 나와요. 그 안에 이제 갔다 오면은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그 동사무소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장님, 저 일단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쪽지로. 네, 지금 보내고 닉네임 변경 이력만 한번 보내주세요, 일단은. 아, 닉네임 변경은 좀 그래요. 나이 사기꾼 새끼. 아, 교도소 안에서 편지 쓴 것도 많거든요. 그것도 다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자랑은 아닌데. 나 진짜 이 새끼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게 생각 들었던 게 여러분들 사기 안 당하면서 사는 게 진짜 평타치는 인생이야. 여러분은 절대 맞습니다. 절대 사기 당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이 기론의 사이트 네이버에 치면 되나요? 예. 잠깐만요. 너무 떳떳한 건 이제 지가 익명성에 있으니까 자기의 본심이 튀어나온 거라서 그런 거죠. 뭐 저는 이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 새끼가 이렇게 인생을 살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뜯어 말기겠어요? 뭘 찾는 거야, 지금? 아니,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이름만 가리고. 맞아, 사기 안 당하고 인생이 뭐 꼬리칸이긴 해도 남한테 피해 준적 없고 자랑스럽게 사는 거 그게 멋진 거야, 얘들아. 본받지는 마. 본받을 사람이 없겠지만. 처벌 불원서까지 올려드릴게요, 제가. 예, 핸드폰으로 올려도 되죠? 예. 잠깐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지. 관종이 난 솔직히 얘 썰이 진짜라고 봐. 자기가 다 경험한 걸 그대로 털어놓는 듯한 투였어. 예. 나는 코트 본받아야지. 아기 족구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형을 본받아라. 형은 깨끗하다. 코트 형 깨끗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가리지? 몇 번 안 썼거든요. 아, 재미없네. 우리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썰을 듣는 정도로 만족하시고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기 안 당하면 돼요, 이런 새끼한테. 왜 그러세요? 아, 일단 주소 하나 남길게요. 일단. 주소 한번 남겨주세요. 네. 이게 한 번에는 안 올려지네요. 이건 제가 의료과 가서 받은 거거든요. 이 사진은 뭐지? 이거 의료과예요. 의료과 저 그 약. 아니 아니 누가 나한테 쪽지 보내갖고 이상한 사진 자기 컴퓨터 사진 보내네. 미친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예. 네. 또 올려드릴게요 계속. 쪽지를 보내달라니까? 쪽지 보냈어요. 쪽지 안 왔어요. 히읗이웃한테 왔는데? 저예요 그게. 아? 뭐야 이게 컴퓨터 컴퓨터 사진인데? 컴퓨터 사진 안 보냈는데요 저? 아니 뭔 소리야 니한테 온 그 야 펭수야 클릭해봐. 네? 저한테 아무것도 안 왔는데? 아 네 내가 이거 그 쪽쪽 이거 그 저 해볼게. 아 IT죠 뭐.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HMP 제가 한번 먼저 클릭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오 컴퓨터 사진 이거 키론에서 올렸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아니 또 사기치네. 아 사기 아니라니까요. 뭔 사기예요. 진짜라니까. 한번 봐봐. 근데 뭐야 이게 사기치네. 아니면 카톡 있으세요? 카톡? 아니 카톡은 하고 싶지 않아요 범죄자. 이걸 아니, 아니 키론에서 올린 사진이 지금 다른 사진이라니까? 아니 내가 네오하고 다 올린 건데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지금 바로 올릴게요 다시. 혹시 인스타에 올려줄 수 있나요? 아니지 그 자기 그거 있어요. 걸리는데 저는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 토크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웬만하면 밖에서 이런 얘기 왜 해요 미친놈처럼. 지금 뭘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컴퓨터로 그 카카오톡으로 PC로 받아서 보내는 게 낫나? 예. 아니 멍청한 새끼야 그냥 그 카카오 니 나한테 아예. 보내게 해가지고 그 PC 아 예, 지금 옮기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아니 얘들아 그 이거 사진 보는 건 내가 무슨 뭐 EXE 파일을 다운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절대 그 문제가 안 생겨 얘들아. 아니야 바보게 진짜 갔다 온 놈인지.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이름은 가려도 되잖아요. 네네네. 네. 코트야 근데 너는 이런 거 왜 이렇게 잘하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토크온에서 그 범죄자 새끼들이랑 많이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뭐 강간범도 얘기해봤고 폭력범이랑 그 강력범죄 저지른 새끼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조폭 새끼랑도 얘기해봤고. 아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노란 딱지 애들이랑은 좀 별개라서. 근데 범죄자 새끼들 중에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확률이 맞는 게 우리나라 사기꾼 천지라 그러잖아요. 사기 그 경제사범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아요.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게 저도 토크온에서 가장 많이 마주했던 게 그 경제사범들이었어요. 네. 이미지 참고해서 올리면 되죠? 이미지 참고. 네네네. 지금 올려드릴게요 바로. 그 링크 뜨면은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존나 오래 걸리네 이 새끼 이거. 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나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잘. 지금 아, 맞아 빠릿빠릿하게 하기가 힘들겠지. 오케이 왔다 사진 왔다.
갔다 왔네 이 새끼 이거. 갔다 왔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갔다 온 거예요. 나왔다가. 이거 말고도 제가 최근에 있던 것도 있거든요, 지금. 출소일자가 12월 11일인데? 어떤 거요? 아, 이거는 첫 번째고 다시 이제 나왔다가 이제 그 제가 그 보석 신청했단 말이에요. 합의하려고 아. 처음에 조금 일부. 그러다 다시 들어갔다 온 거예요. 이 새끼 알바한 거 아니야? 알바 안 했어요. 3개월밖에 안 돼.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하죠. 갔다 왔어요. 3개월 잡범이라는데. 잡범 아니라니까요. 갔다 왔다. 3개월 딸이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그런 게 있더라. 잡범이라 그러면은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아니야, 근데 범죄자들끼리는 사기꾼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잡범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커리어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뭐 대단한 범죄자다. 약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내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저 판결문도 있어요. 판결문. 그걸 보여드릴 거 그랬나? 범죄 부심. 이 새끼 빵 훔친 거 같은데. 그니까. 29,000원어치. 노가다 한밭집에서 그냥 공짜로 밥 처먹고 개 이 새끼 그냥. 근데 저는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뭐 욕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보여줄 거 없어요? 이거 말고 뭐 그 아, 그래. 알았어. 판결문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뭐 믿을게요. 아무튼 저 방장님. 네. 이 들은 내용 토대로 고발할게요. 아, 고발하셔도 돼요. 어차피 고소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발하겠습니다. 형사법에서는 고발하셔도 저는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도 그 돈을 어디다 숨긴 그 숨긴 자금은 경찰에서 회수해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이 새끼 지금 쫄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발한다 그럴지라도 이 새끼가 여기서 얘기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이런 내용. 아, 저는 그냥 뭐 영화 보고 나서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예요.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뭐 찾아가세요. 뭐 보세요. 그런데 지가 대포통장 어디다 숨겨놨는지는 이제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족 같은 거야 얘들아. 나월님. 예. 잘 아시네요. 범죄자들. 잘 알죠. 아, 근데 토크문에 유독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 팠는데 어떤 개집에는 마약했다고 해가지고 어제 빵 갔다 왔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마약 사범들도 많아진다 그러더라고. 젊은 층 사이에서. 아,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마약하는 여자애들 존나 이뻐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 쌩얼인데도 이뻐. 그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장님. 네네네. 그 썰은 일단 너무 잘 들었고 뭐 죄값은 치르고 나오고 하긴 했는데 뭐 양심 있게 잘 사시고. 네네. 잘 살아 이 자식아. 그래 이 개새끼야. 다신 그 사기 치지 마. 아, 사기 안 치죠 이제. 고맙습니다. 개함 사기나 걸려라. 고맙습니다. 그래도 팽형사 씨. 네, 사기 안 치고 잘 살게요. 팽형사님 나가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씁쓸하다 얘들아.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돈을 택한다. 아, 그리고 펭수 오늘 너무 재밌었고 한번 펭수는 약발방 할 때나 토크온 할 때 방송 형 방송 보고 있으면은 형이 초대해줄게.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시면은 제가 펜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금 한 맞추면서 돌아다니면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발방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 네. 감사합니다. 펜스 오늘 너무 재밌었어.